안녕하세요. 웅플란트 치과 박규입니다. 저번 시간에 골치 나쁜 상극 퀴즈에서는 1층보다 조립형이 골유착 성공이 잘 되어서 유리하지만 유착 이후 써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조립형은 약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곤란하고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머지 케이스에서 픽스처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내용은 유튜브에서 다루기가 적절하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이죠. 따라서 전문가인 원장님들께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게 맞지만 기왕에 공개된 것이고 또 설명이 빠진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마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픽스처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골절과 골약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가 그 수명을 다하는 경우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픽스처가 흔들려서 빠지거나 혹은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픽스처가 흔들려서 빠질까요? 픽스처의 고정력은 자연치 뿌리의 고정력보다 구조적으로 약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즉 필요한 고정력보다 가연 고정력이 더 작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 시 픽스처에 작용하는 교합 부하량이 고정력보다 크니까 오래 쓰다 보면 흔들려서 빠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잇몸의 면역력이 약한 체질이라서 염증이 잘 생기고 치조물로 깊게 확산이 잘 된다면 치조골에 수직 흡수가 와서 픽스처가 흔들려서 빠지겠는데 둘이 겹치면 더 빨리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고, 만약 평균 수명보다 빨리 단기간에 빠진다면 그 차이가 더 크기 때문인데, 교합량이 컸으라기보다는 픽스의 고정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럴 것입니다. 픽스처의 고정력이 작은 경우는 골량이 부족해서 식립 가능한 픽스처 주름이 작아서이거나 아니면 골절이 나빠서 골유착이 약하게 되어서 픽스처를 단단하게 받쳐주지 못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두 개가 겹치는 경우, 즉 사각 케이스가 고정력이 많이 부족해서 픽스처가 단기간에 빨리 빠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름이 큰 픽스처일지라도 골절이 나쁘면 유착이 약하게 되니 고정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급 케이스에도 고정력이 부족하지만 사급처럼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단기간이고 장기적으로 픽스처가 빠질 수가 있겠고 이처럼 픽스처의 고정력에 있어서는 골량보다 골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상급에서는 골폭이 넓어서 사급보다 지름이 큰 픽스처를 심을 수 있지만 골질이 안 좋아서 근원 심으로 골유착이 약하게 되니 픽스처 둘레 전체에서 고정력을 다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급보다는 고정력이 더 크니까 장기적으로 픽스처가 빠지고 사급에서는 단기적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골질과 골약만을 고려한 고정력이고 픽스처의 종류에 따른 고정력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립형과 일체형이 각각의 고정력 자체는 서로 차이가 없고 같습니다만 조립형은 완충작용이 있어서 교합력을 일체형보다 더잘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정력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립할 픽스처를 선택할 때는 고정력만 볼 수는 없고
잇몸의 면역력과 환자의 교합 부하량 그리고 조리병의 결합 구조의 문제점을 추가로 고려해야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술을 적절하게 잘 해야 한다는 것이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약 선천적으로 잇몸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고 70대 이상의 고령의 환자라면 조리병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대질 풀어낼 수 있으니 잇몸 소독을 잘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3급에서만 유리하고 4급에서는 지름이 작은 조리병의 결합구조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름이 작은 픽스처의 얇은 외벽이 쉽게 늘어나서 나사가 풀리거나 풀어지고 픽스처가 부러지는 문제가 고정력이 부족하거나 염증이 잘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합구조가 없는 일체형이 일단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시에 픽스처에 작용하는 교합 부하량을 추가로 고려해 볼 때 4급에서는 안 그래도 고정력이 부족한데 교합 부하량마저 크다면 완충작용이 있어서 일체형보다 교합력을 더 잘 받아내는 조리병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살짝 애매해지죠. 그래서 적절한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즉 시술 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추가로 고려해보면 좁고 경사진 지조골증에서는 조리병은 식립 위치나 식립 깊이를 적절하게 맞춰 심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골폭에서 지름이 큰 픽스처를 심다 보면 이상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심거나 혹은 삐딱하게 심어지기도 해서 나중에 첫방 교합력을 받기도 하고 또 일부가 깊게 심어지면 나중에 경사진 커프 때문에 지대주가 불완전 결합이 되어서 결합구조의 문제점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반면에 직선 커프가 가능한 일체형은 깊이 심어도 되니 지름이 더 큰 픽스처도 심을 수가 있고 또 식립 깊이를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따라서 특히 4급에서는 조리평보다 더 쉽게 적절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일체형이 유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골질과 골량이 다 나쁜 4급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만 고려한다면 1대 2로 일체형이 일단은 유리합니다. 그리고 교합 부하량은 고려하면 지름에 따라 반반이지만 잇몸의 면역력을 고려하면 조리병이 유리해서 2대2로 반반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는 변함없는 고정적인 것인 반면에 이런 요소들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가벼적인 것이라서 애매하죠. 따라서 4급 케이스에서는 픽스처를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우 저는 적절한 시술, 즉 시술 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합니다. 4급에서는 골질이 나빠서 초기 고정도 작기 때문에 유착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유착 성공률까지 고려하면 최종 2대3으로 조리벽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리병이 유리한 것은 식립 가능한 픽스 지름이 3.5mm 이상인 경우이고 만약 3.5mm 이하라면 결합구조의 문제점이 너무 빨리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체형이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픽스처를 선택하더라도 4급의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의 수명이 가장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잇몸 염증이 잘생긴 체질만 아니라면 결합구조가 없으니 약한 데가 없고 시술하기가 쉬운 일체형이 제 경험으로는 모든 케이스에서 유리합니다만 골질 나쁜 3-4급 케이스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립형이 일체형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점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첫째, 잇몸 속에 묻어두니까 유착 실패가 적다는 것과 둘째, 지대질을 풀어내어 잇몸 염증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 셋째, 저착 시에 완충작용이 있어서 괴압력을 덜 받는다는 점이죠. 따라서 골질이 나빠서 골 유착이 약하게 되는 3-4급 케이스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도움이 되니 조립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4급같이 식립 가능한 지름이 3.5mm 이하라면 결합구조의 문제가 특히 소구치 대구치 부에서 빨리 나타나니 조립형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지름이 큰 픽처츠를 심을 수 있는 상급에서는 결합구조의 문제가 덜 나타날 수가 있으니 조립형을 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둘 다 고정력이 약한 것이 여전히 문제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골질 나쁜 상급 케이스에서 근원심에서 기존의 조립형보다 고정력을 더 얻을 수 있게 디자인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골질 좋은 1, 2급 케이스에서의 픽스처 선택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